반갑습니다. 책 먹는 여자입니다. 저도 알고 있었는데 놓쳤던 부분도 있고 실수했던 게 있거든요. 스타벅스 많이 가시잖아요. 그래서 스타벅스 어플 있는 분들 분명히 푸시 알람을 받으셨을 거예요. 회원 달성이 뭐 1,000만입니까? 1,000만 회원 달성 기념으로 최대 별 5개를 주는 거라고 해서 제가 실제 스타벅스를 갔는데 실수를 한 겁니다. 일단 내용 보여드릴게요. 더 좋은 거는 사이렌 오더로 주문을 하면은 하나씩 별을 더 준대요. 근데 누구나 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제가 실수했던 게 뭐냐면요, 바로 이겁니다. 이거 오전 10시부터인데 9시 44분인가 제가 가가지고 사이렌을 했더니 당연히 안 되죠. 그래서 한 번 더 갔다 왔습니다. 커피를 마시고 왔는데요. 이벤트 기간 중에 누구나 회원 되시고 음료 주문하시면 별 5개를 받으시는데 사이렌 오더로 하면 하나 더 받으실 수 있다는 점. 근데 기한이 언제까지냐면 빨리 가셔야 돼요. 2월 7일까지입니다. 그리고 이게 스타벅스 딱 가면은 그 주문하는 데 앞에 있어. 사람들이 많이 안 보시고 저는 이렇게 주문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9시 59분에도 막 그냥 하고 가시고 막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2월 7일까지 스타벅스 가셔요. 10시부터 종료시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가셔서 음료도 드시고 별 5개가, 별이 5개가 어딥니까? 받으시고 근처에 계신 분들은 사이렌으로 하시고 픽업해 가시면 좋겠습니다. 도움 되셨기를 바래요.